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좀 대응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님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아, 우선 첫 번째로 어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또 반대로 주가가 또 급락을 하고 있는 이마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주가 하락 시에는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이마트의 주가가 큰 폭의 이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좀 기대감이 높았었던 대형 마트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주가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네. 이와 함께 이제 정부에서도 연말에 이러한 대형 마트 규제 완화책을 이제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어제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 좀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그러한 이유가 이제 크게 봤을 때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하는 요소가 두 가지였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지금 대구시에서 지금 유무휴업일을 기존에 이제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와 함께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재 이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인 이제 월 주 이제 격주 간격으로 일요일에 지금 휴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평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의무 휴일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 이런 향후에 좀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우선 첫 번째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이와 함께 새벽 배송 관련해서 이러한 규제 해제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이러한 두 번째로 새벽 배송 규제에 대한 부분은 해제가 됐습니다만 지금 의무 휴업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오늘 좀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만일에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변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이 약 한 3,84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좀 기업 가치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일에 내년 초에 이러한 의무휴업일이 변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규제 완화와 더불어 두 개 완화와 이제 별개로 봤을 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SSC.com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쪽에서의 그런 수익성 개선, 자회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동안에는 좀 이제 매출, 그러니까 외형 확장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수익성에 좀 집중하는 그런 좀 전략으로 좀 선회를 하면서 좀 자회사들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 좀 바닥권에 진입한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그러한 좀 영역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주가 하락 시에는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마트 지금 정도에 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아,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주가가 지금 뭐 7%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올해 연초에 주가가 거의 뭐 15만 원대 이상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뭐 올해 지금 연초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40% 이상 지금 하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9만 1,000원 선, 지금 한 60일 이평선 위치하고 있는 한 9만 1,000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마트 오히려 지금 좀 바닥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해보자. 내년 시장에서 조금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이마트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뭐 어쨌든 중국 쪽에서의 리오프닝이나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PCR 검사 없앤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함께 좀 올라온 경향이 있었는데 네. 오늘 좀 빠지네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시장의 가장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아, 바로 이제 이러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한 수혜 네.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관련 업종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또 파노바이크바 관련해서 또 게임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아,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3분기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683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7%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했는데요. 지금 일본인 VIP 고객이 컴백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일본으로 향하는 지금 항공 편수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기존의 지금 항공 편수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인천 오키나와라든지 부산 삿포로 노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항이 재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일본인 VIP 고객 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인 관광객까지 입국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가적인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러한 중국인 그 입국자에 대해서 방문객에 대해서 좀 코로나 검사를 좀 방역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러한 좀 보도가 좀 나오면서 관련해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네. 오늘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좀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이러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으로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재개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내년도에도 가장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좀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라다이스는 가격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잡고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파라다이스 뭐 최근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말에 주가가 이제 저점 한 13,0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최근에 네.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큰 폭에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뭐 이틀 전 배당락일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강세의 흐름을 띄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좀 시장 전반적으로 이러한 좀 매도세, 이러한 수급적인 영향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중국인 방역 강화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 뭐 이러한 부분이 오늘 주가 하락의 좀 원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일시적인 그러한 좀 요인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매수가로는 한 17,000원 정도 선, 지금 현재 17,500원 정도 선인데요. 한 17,000원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15,000원 선, 지금 한 120일 이평선, 지금 60일 이평선이 한 16,000원 정도 선에 위치하고 있고 120일 이평선이 15,000원 정도 선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15,000원, 16,000원 정도 선에서는 강력한 좀 기술적인 좀 지지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15,000원 정도 선을 좀 지지력으로 좀 보시면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역시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는데 오히려 내년에 여행 수요나 해외 쪽에서 입국자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주가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펜오션입니다. 펜오션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약간 이탈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요. 어떻게 할까요? 네,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달 초에 주가가 이제 4,000원대에서 지금 한 6,000원 정도 선까지 주가가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러한 기간 동안에 최근에 지난 이번 달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단 한 하루를 제외하고서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 뭐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주가 하락을 좀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이제 BDI 지수가 1100포인트 선, 지금 1000포인트 초반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어느덧 최근에 BDI 지수가 1600선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금 락다운 해제와 함께 이제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러한 지금 BDI 지수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벌크선 시황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BDI 지수가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지금 향후에 이러한 BDI 지수 반등과 함께 업황 개선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큰 폭의 이러한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4분기에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BDI 지수도 지난달 대비해서 급격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중국의 그 방역 완화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철강 수요 회복도 이제 가파른 이런 회복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펜오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주가 하락이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주실까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5,7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 5,700원 선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이제 21일에 주가가 이제 6,200원, 52주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주가가 한 3거래를 연속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러한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목표 주가도 한 7,000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5,2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혜원 과장과 함께 와이라노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또 더 좋은 시장을 함께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